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전동 드릴, 이제 전기 드릴이라고도 하죠.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 가정용으로 하나씩 갖고 계시는 그런 드릴이에요. 지금 이 드릴이 고장나서 왔는데, 이제 고장난 원인은 코드선이에요.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코드선이거든요. 이런 전기 드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터가 타는 일도 굉장히 드물어요. 코드선 끊어지는 일이 가장 흔하거든요. 코드선이 끊어지면 이제 굳이 수리 안 맡기시더라도 이제 직접 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수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선이 끊어지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자, 요렇게 하니까 작동을 안 해요. 자, 작동이 했다 안 했다 하죠? 이 전선을 만졌을 때 작동을 했다 안 했다 하죠. 이제 요 전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어느 부위인가가 이제 지금 단선이 된 거예요. 접촉 불량인 거거든요. 이제 전선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많은 볼트들 다 풀러갖고 이제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뚜껑을 따면 드릴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선이고요, 스위치가 있고, 모터가 있고,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요 기어에 연결돼서 지금 요 척을 돌려주거든요. 나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이 단선이 됐기 때문에 선을 교체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선 두 가닥이 요 스위치 몸체 밑에 지금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전선을 보시면 색깔이 다르게 돼 있는데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전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새로운 전선. 자, 이제 피복을 벗겨가지고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연결을 해놓을 거예요. 자, 전선 끝부분은 이렇게 고정이 잘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꽂아놓을게요.
자, 이제 선 연결은 됐어요. 이제 원래대로 다시 요 선들이 씹히지 않게 어딘가에 눌리지 않게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처음 상태 그대로 다시 배열을 깔끔하게 했어요. 자, 이제 선을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끼어 있는 먼지 청소 한번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선 교체가 끝났어요.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계 수리라는 거는 이런 산업용 전동 공구, 뭐 엔진톱, 이런 말 그대로 기계라는 제품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쓰시는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조그만한 뭐 서랍장이라든지 막 이런 선풍기라든지 이런 가정집에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구조는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이제 전기가 흘러가서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가 돌고 그게 이제 얘의 동작으로 나타나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얘의 이 기계의 구조만 알면 다 누구든지 수리를 하실 수 있어야. 이제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막막하고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지. 한번 큰맘 먹고 뚜껑을 한번 따보세요. 그럼 구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고 그러면은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집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 드릴 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